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내일 주일이고 한데 이렇게 화면을 하나 꾸며가지고 몇 가지 그동안 생각하던 것들을 한번 남겨놓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보여서 뭐 종교적인 느낌을 좀 나고 죽음과 삶의 또 희망에 이렇게 보이는 그림, 여기에다가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놀라운 무려 50만 명 이상이 갑자기 추가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놓고, 이 지구촌에 대해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50년도 넘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 코비드와 밀레니엄, 또 오늘은 특별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뭐 미투 사건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충남도지사님이 또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정말 약해서 그렇게 된 건가, 또 이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세상에선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은 제가 이제 많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은 이 코비드, 지구촌에 일어난 일과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생각을 잠시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1월 9일날 우한에서는 이제 그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죠. 지금까지 7월 10일 오도메타, 월도메타라는 데서 나온 자료로는 5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조금은 이렇게 이제 좀 사망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나아가지는 않는,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신앙도 좋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 코비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지구라는 덩어리, 지구 여기 이 덩어리에 사실은 그 한 해에 그 1억 4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한 해, 1년에. 그리고 날짜별로 보면 한 38만, 이건 오도메타에 있는 자료에서 제가 뽑은 거고요. 또 하루에 5천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로 50만 명이 한 6개월 동안 사망을 했는데, 실제 꼭 코비드 아니래도 사망하시는 분이 5천만 명이 넘어서 연간 지금 한 9천만 명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가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시는 분은 어디서, 이렇게 이제 지구와 달과 이걸 놓고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옥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교에서는 윤회의 모델도 있고 한데, 그건 아무도 증명을 못한 것이니까 제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하는 의미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어디선가 1억 4천만 명이나 해당하는 인구가 지구촌에 태어나고, 하루에 38만 명입니다. 38만 명이 죽고, 또 6만 명이 사망을, 38명이 오고, 이제 지금 6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은 이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쭉 가다가, 2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얘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실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이브를 만들었다 얘기를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죠 하고 또 17절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잘 주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재미있게 사람들과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아담 입을 만들고 그 입김을 이제 영어로 보면 생명,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걸 우리 양심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담 입을 불행히도 성경 모델에서는 fall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령코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인이 에덴 동산에 나갈 때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정령코 죽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 아벨, 아담, 이브를 다 사랑해서 옷도 지어주고 또 그 먹고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던 박 시장님 아주 논리적이고 생각이 항상 들어보면 명쾌하시고 그랬는데 불행히도 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무슨 고소인이 있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참 그 이 비서와 사랑 이런 것을 순수하게 보면 뭐 사람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기 모든 우리 주변에 하다못해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애정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약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한데 뭐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것이 뭐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되지는 않고 뭐 정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뭐 그게 이제 추정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은 다 자녀로 사랑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미투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있었는지 그런 건 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잘 모르니까 단지 인간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뭐 그런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는 아마 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높은 자리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까지 가셨어야 되나. 그냥 좀 저 참고 그 세상에 사람 손가락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그냥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창조와 진화, 구원과 발전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와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뭐 우리는 뭐 천당 얘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천당. 뭐 제가 무려 5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는데 또 제 친구는 더 다니고 더 저보다 신심이 높은 사람도 천당과 구원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20, 30년 다니면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천당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다소 좀 부족하고 교회 가는 것도 가서 같이 한번 그 마음을 좀 수술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한 것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날 통하지 않고선 천국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는 것도 있고 뭐 많지만 어찌됐든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저는 이걸 믿고 싶습니다. 또 너희 안에 있다. 저희가 뭐 괴로울 때나 어쨌든 즐거울 때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고요. 도마복음에 보면 이게 도마복음은 이제 1945년 이후 발견되죠. 나그하마딘가 하는 이집트와 사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걸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도 토마스가 묻는 도마, 의심 안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천당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정의를 한번 조금 더 작게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뭐 과학이라는 거와 지금 뭐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뭐 언쟁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다윈을 뭐 경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주의 창조 그 비밀 안에 있는 이제 우주를 보면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 생성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 버철에서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트랙리스에서는 위치가 이제 이렇게 맘대로 그 이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든 방식이죠. 여기서는 이런 걸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우주 생성이 과학자들은 어찌됐든 140억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시간으로 보는데 140억 년 뭐 과학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얘기하면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책에서는 뭐 반감기 얘기도 하고 뭐 동위원소들에 일어나는 걸 통계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게 이제 동의를 한 것인데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을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통칭 학교에서 배운 걸 할 때 140억 년 그 중에 그 이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구석기 시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따져 보면은 아주 길게 보면 한 320만 년이라고 그럽니다. 320만. 지금 이제 6000년, 뭐 서기 2020년, 320만 년. 이 숫자가 좀 다르죠. 근데 140억 년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빙하기, 이게 한 100만 년에 거쳐서 지구에 이렇게 그 CO2나 이런 것이 움직인 걸 볼 때에 이 빙하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우리 생각한 것 같이 아주 뭐 그렇게 추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구 탄생부터 쭉 탄생돼서 140억 년 중에 이제 100만 년 1억 년이 뭐 9999년이니까 9만 년이니까 이 100만 년이라고 보면 뭐 숫자가 지금 천문학자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년에 빙하기는 여기 아주 작은 때인데 그 마지막 빙하기가 만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지금 이제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지금 지구촌에 만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는데 이제 성경은 한 6천년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위에 다윗 뭐 아담까지 다 카운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6천년은 지구 역사 150억 년에 아주 잠시의 시간에 해당하고 그걸 위해 석유도 석탄도 우라늄도 뭐 지구에 많은 걸 만든 거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한 노아 방주까지 이때가 이제 뭐 그 가인 아벨 때는 목축이 있고 또 저 뭐 저 농사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청동기 시절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서 뭐 홍수가 있었던 방주, 뭐 아브라함 얘기 이렇게 하면서 신약은 이제 지금 성경 콘스탄틴 300년 이후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종교 개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저는 지금 큰 새로운 시련,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가 지금 유럽에도 미국에도 이제 과거 빌리 그램 목사가 얘기하던 막 몇만 명씩 모이던 얘기들은 참 옛날 얘기가 돼갈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도 우리 마지막 지구촌의 신앙의 국가 한국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이야기 제3의 종교개혁 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얘기가 어쩌면 변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온 이 잠깐의 스토리에는 제가 이것이 기독교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점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아까 얘기한 2장 15절에 있는 세상을 얘들이 잘 관리해라 지배해라 그러면서 입김으로 흙은 전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인데 거기다 생명을 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늘 제 몸속에 있는 하나님 저도 아마 하나님의 요소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거 별로 따지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양심이라 또 저기 큰 하나님이 있는데 저한테 입김으로 주신 하나님이 있으면 뭐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보면 부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도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이거 논쟁하기에는 신에 대한 정의도 천국에 대한 정의도 없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양심에서 가책으로 그렇게 가는 거 이제 거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 시장님도 그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고 리스닝을 해서 그런 뭐 결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육의 역사 니들은 생육하고 번성의 세상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육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차트에 보니까 아까처럼 지금 1억씩 늘어나는데 예수님 이때는요 아담 이때 얼마 안 됐답니다 통계적인 추정에 의해 한 500만 쭉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 시절에 한 2억 됐답니다. 전 세계 인구조사 표에 의하면 2억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촌에 사람이 죽고 살고 정말 이 호모사피엔스가 소위 그 항체가 생기고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오면서 드디어 1800년대 들어서서 10억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엄청난 거죠. 2억에서 10억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100년 사이에 20억이 늘어나고 여기는 이제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거죠. 20억까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그러다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77억까지 올라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혁명,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1900년대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류의 수도 또 사람이 지구를 다스리는 능력도 큰 변화가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아까 140억 년 그리고 지금 한 32만 년 전에 이제 인류의 뭐 네안데르탈의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뭐 정확한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소위 그 청동기 이후 시절이 지금 약 4천 년 정도 수메르 문화 이런 게 다 이제 4천 년 됐다 그러니까 이 4천 년 역사 동안 지구가 쭉 이렇게 오다가 급격히 인구가 확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생육하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뭐 5만 년 전서 쭉 해서 이건 제 표가 아니라 오도메트에 나온 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108 빌리언 우리가 이제 7 빌리언 70억인데 700억 7천억 명의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죽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 극단적인 구원론을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그러면 엄청난 인류가 지금 지옥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일단 이제 점프를 하고 우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인간들을 만들어 다스리라 번성하고 주관하라 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BC 4000년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그나마 가장 오래된 걸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진시황 때도 저런 말을 타고 다니고 뭐 2000년 전 더 전이죠 진시황 때 그리고 이제 한 2000년대에 그 수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증기 펌프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1698년에 이제 됐다 그러는데 증기 펌프도 나오고 뭐 증기 자동차 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일 펌핑이 1859년 가스 엔진이 1873년 여기 보면 이제 수력 발전 이렇게 있는데 이 이렇게 그 4000년 전에 원 홀스 파워죠. 완마력. 워터밀이 생기니까 조금 더 커졌죠. 증기기관, 오일 펌핑, 가스 엔진,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이 1908년에 처음 나오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1954년. 원자폭탄이 일찍 나왔죠. 원자 발전소는 늦게. 태양열 발전소가 오히려 더 늦었습니다. 1980년도. 이렇게 되면서 많은 그게 되다가 2015년에 애토믹이 2.4 테라와트 H까지 만드는 그런 거에 풍력이 한 75 기가와트까지 만드는 것들이 되고 솔라 파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인류는 곧 상온 핵융합 발전을 될 것이다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만 풀면은. 우리 그 백투 퓨처에 나온 것처럼 뭐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기대를 해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인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표는 2000년 초에 나온 표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나올 때 모빌리티 와이파이와 이제 백본을 깔아서 그 모바일 송수신이 되는 것 때에 뭐 우리 잘 알죠. 지금 2000년 20년 전 얘기하면 이 호랑이 담배필적 얘기같이 들리는데 이때 초고속망이 나오고 2G 2005년에 3G를 하면서 흥분했었는데 2010년에 이제 4G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5G에 2020년에 5G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종점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선 통신망이 5G로 모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와이파이로 걸어 다닐 때도 연결되는 게 이제 체감 속도가 한 100Mbps가 된다. 체감이죠. 실제 쓰는 거가 그 이상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77억의 인류가 커넥티드 된 월드에 살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구에 6400km의 반경에 있는 이 지구가 지구촌에 사는 거기에 있는 100억의 인류가 이제 커넥티드 월드로 변해가고 있다. 이거를 연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냥 이게 프로그레시브한 것 같지만 귀납적으로 보면 뭐 제가 구걸 못하지만 귀납이나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변화가 지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 아인슈타인은 뭐 잘 아시죠. 뭐 저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시간이 하나의 차원이다. 시간이 차원이다. 그 얘기는 뭐냐? 공간으로 이렇게 저기도 가고 여기도 오죠. 시간은 차원이다. 근데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 개념, 뭐 relative하고 또 flexible하고 거리도 공간 다 수학으로 풀었는데 그래도 타임머신 같은 거로 생각하는 우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퀀텀 현대 물리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타임머신 얘기를 뭐 유튜브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너무 실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호킹 교수 곧 이제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파티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제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또 있다는 겁니다. 순간 저쪽에 이동도 될 수 있고 이런 그 멀티버스의 시간을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어서 공존하고 있다. 성경은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믿어서 다시 돌아가는 아담 세계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현대 물리에서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 생각하면 저쪽도 있고 저 생각하면 이쪽으로 순간이동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콤비네이션을 갖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리가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 죽은 이후의 개념이 다 어쩌면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돌이켜 갈 수도 있고 타임머신처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한 1000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1000년의 그림에 그 여러 가지 뭐 메탈 프린팅이 1440년 되면서 성경이 프린트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모르스 부호의 통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IT쪽으로 보면 전화기가 1876년입니다. 뭐 한 150년 된 건가요?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와이어리스 통신이 나오고 라디오 이때는 뭐 몇 명의 과학자들이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나오게 되면서 20년도 1920년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라디오가 출시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1936년 TV가 돼서 텔레비전 비디오를 텔레로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고 인터넷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70년대 나오면서 93년 드디어 브라우저가 되고 2001년 블로그라는 것에 의해서 뭐 넷스케이프 야후 이런 데가 정보를 때 블로그로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웹 2.0이 나오면서 드디어 2004년 웹 2.0으로 인한 블로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함께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참여 공유 개방의 2004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UCC가 나오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유튜브 또 그 아이튠스에서 동영상 강의들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의 정보화가 되면서 다림도 이 성경의 로고처럼 이렇게 따먹지 말라 한 열매, 돈, 명예, 권력, 뭐 섹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것이 또 사는 목적도 주고 또 거기서 리워드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리워드를 받고 가는 것이 역사를 가는데 지금 이 시대 서기 2000년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이 변화하고 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아름다운 뭐 남자 여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블랙스완이라는 리부트 프로그램을 TV조선에서 TV조선에서 한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여기 글에 보니까 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재택근무 경험이 주는 변화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소위 그 코비드 상태에서 원격 전 세계는 이제 직장도 오지 말고 일하고 좀 자유롭게 뭐 좀 인간답게 살면서 근무도 원격으로 하고 재택으로 하고 뭐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열심히 뭐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볼 때는 뭐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짐 토네이드 분도 원격 네트워크 통신에 의해서 이제 교통으로 꼭 몸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넷 완슨 왓슨이라고 이 재택근무가 더 빠르게 연결돼서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자유로운, 더 구속하는 시간이 적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중에 이제 한 분 여기 그 존 나이트 비트 회장님 말씀이 저는 이제 결론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90세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 정치 혼란의 시대를 겪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내일은 왔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더 많았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코로나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다림은 지금 이러한 변화 생육하고 지금 77억이 되고 만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 이 선악과라는 걸 훌륭한 인격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런 것을 이 그 존 나이트 비트 회장님 얘기대로 많은 혼란들을 항상 발전으로 해왔고 어제보다 나은 미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창업을 할 때 저런 로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오해도 많고 뭐 검찰에서 수사도 받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께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과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사신 것 같았는데 괴로운 여러 가지 얘기 있었겠죠. 이렇게 됐지만 그거 다 우리가 포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었다고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 퀀텀으로 보면은 저 세상 이 세상 지금도 순간이고 어제도 미래도 존재하는 우주로 보면 뭐 멀리 떠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내일을 맞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더 많은 나를 더 발전된다는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데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부처님의 구심을 주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